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3.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이 지갑은 5만 6천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지갑은 5만 6천 원입니다. 27번. 이 자전거는 5만 7,200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자전거는 5만 7,200 원입니다. 28번. 이 운동화는
6만 7천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운동화는 6만 7천 원입니다. 29번 중고 냉장고를 8만 4천 원에 샀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중고 냉장고를 8만 4천 원에 샀습니다. 30번부터 34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기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절에 갑니다. 2번 교회에 갑니다. 3번 성당에 갑니다. 4번 사원에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절에 갑니다. 2번 교회에 갑니다. 3번 성당에 갑니다. 4번 사원에 갑니다. 31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절을 합니다. 2번 코란을 읽습니다. 3번 기도를 드립니다. 4번 찬송가를 부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절을 합니다. 2번 코란을 읽습니다. 3번 기도를 드립니다. 4번 찬송가를 부릅니다. 32번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촛불을 켭니다. 2번 헌금을 합니다. 3번 절을 드립니다. 4번 성경을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촛불을 켭니다. 2번 헌금을 합니다. 3번 절을 드립니다. 4번 성경을 봅니다. 33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4번 전화번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4번 전화번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4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집을 청소합니다. 2번 식당에서 돈을 냅니다. 3번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4번. 터미널에서 버스를 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집을 청소합니다. 2번. 식당에서 돈을 냅니다. 3번.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4번. 터미널에서 버스를 탑니다. 35번부터 39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얀또 씨가 일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1번. 서울에 있어요. 2번. 가방을 만들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여기에서 살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얀또 씨가 일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1번. 서울에 있어요. 2번. 가방을 만들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여기에서 살아요. 36번. 실례지만 김 과장님 계세요? 1번. 부산에서 왔어요. 2번. 길 건너서 타세요.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번. 김 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김 과장님 계세요? 1번. 부산에서 왔어요. 2번. 길 건너서 타세요.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번. 김 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37번.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1번. 사무실에 가요. 2번. 시장에서 사요. 3번. 버스가 빨라요. 4번. 시청 앞에서 타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1번. 사무실에 가요. 2번. 시장에서 사요. 3번. 버스가 빨라요. 4번. 시청 앞에서 타요. 38번.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1번. 그럼 안녕히 가세요. 2번. 지금은 오후 8시예요.
3번. 부모님은 네팔에 계세요. 4번.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1번. 그럼 안녕히 가세요. 2번. 지금은 오후 8시예요. 3번. 부모님은 네팔에 계세요. 4번.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가요. 39번. 제 안경 못 보셨어요? 1번. 안경을 쓰면 돼요.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안경 못 보셨어요? 1번. 안경을 쓰면 돼요.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 40번부터 4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리안 씨,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아, 벌써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월급날은 15일이에요? 아니요, 15일이 아니에요. 매달 25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안 씨,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아, 벌써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월급날은 15일이에요? 아니요, 15일이 아니에요. 매달 25일이에요. 41번. 씨, 생일이 언제예요? 7월 8일이에요. 5일 후에 생일이에요. 리안 씨의 생일은 언제예요? 제 생일은 7월 4일이에요. 생일이 내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씨, 생일이 언제예요? 7월 8일이에요. 5일 후에 생일이에요. 리안 씨의 생일은 언제예요? 제 생일은 7월 4일이에요. 생일이 내일이에요. 42번. 2.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네, 텔레비전이 한 대 있고 냉장고가 한 대 있습니다. 침대는 없습니까? 네, 침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불은 있습니다. 몇 명이 같이 사용합니까?
보통 3명이 같이 사용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네, 텔레비전이 한 대 있고 냉장고가 한 대 있습니다. 침대는 없습니까? 네, 침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불은 있습니다. 몇 명이 같이 사용합니까? 보통 3명이 같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린 씨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친구하고 같이 갔었어요. 숙박은 어디에서 했어요? 호텔에서 잤어요? 아니요. 호텔은 숙박료가 비싸요. 여관은 그보다 싸지만 방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 집에서 민박을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린 씨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친구하고 같이 갔었어요. 숙박은 어디에서 했어요? 호텔에서 잤어요? 아니요. 호텔은 숙박료가 비싸요. 여관은 그보다 싸지만 방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 집에서 민박을 했어요. 44번. 왕리홍 씨, 수술은 잘 됐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요? 네, 별로 아프지 않아요. 식사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5일쯤 더 계셔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왕리홍 씨, 수술은 잘 됐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요? 네, 별로 아프지 않아요. 식사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5일쯤 더 계셔야 합니다. 45번. 올가 씨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렉세이 씨는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올가 씨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렉세이 씨는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46번. 요즘 피곤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니요. 주방에서 그릇을 씻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니요. 주방에서 그릇을 씻어요. 47번. 이 상자들을 운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나씩 들고 갈까요? 그렇게 하면 무겁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손수레로 운반합시다. 그게 좋겠네요. 그럼 제가 손수레를 가지고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상자들을 운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나씩 들고 갈까요? 그렇게 하면 무겁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손수레로 운반합시다. 그게 좋겠네요. 그럼 제가 손수레를 가지고 올게요. 48번.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저도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자 사원만 뽑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저도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자 사원만 뽑고 있어요.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반방 씨가 사용할 프레스기이고요. 사용법은 알고 있지요? 네, 아까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기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계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손이 잘못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또 반드시 두 손으로 눌러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반방 씨가 사용할 프레스기이고요. 사용법은 알고 있지요? 네, 아까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기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계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손이 잘못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또 반드시 두 손으로 눌러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